entrepreneur graph severs split.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g not into a leader. Okay. 그래서 첫 문장이 딱 봐도 흐릿하죠. 네. 그니까 일단 뭔 일을 합니까? 기업가 더럭 사이버스가 말했다. 처음 따르는 사람은 괴짜를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케이, 엔스에 대한 얘기? 말할 때? 말할 때? 말했을 때? 이 말입니까? 그 다음, 잇에 대한 얘기? 잇은 뒷문장. 그러면 뭐 하는 놈이에요? 대명사. 대명사는 특이하게. 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쌍따옴표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as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너트에 대한 얘기? 괴짜. 괴짜라. 땅콩 아니야? 해석에는 괴짜라고 할 수도 있고 찾아봤을 때는 너트 괴짜 너트라고 할 수도 있고 땅콩은 땅콩. 너트 볼트 할 때 너트 걸어. 땅콩이잖아. 그치? 왓에 대한 얘기? 관계사와. 관계사와시다. 그렇다면은 일단 첫 문장 약간 네, first follower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first follower 내용 파고 들어가면 first follower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ntrepreneur 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transform A into B도 모릅니다. 그니까? 네. 오케이. 그럼 일단 first entrepreneur의 뜻은 기업가 라는 얘기고 first follower는 제일 먼저 따라하는 사람.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는 어떤 기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The first follower 가장 먼저 뭔가를 선두주자는 아니죠. 선두자는 아니지만 뭔가 따라 제일 먼저 따라하는 놈은 What transforms a long lot into a leader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너트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면 그냥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트가 그런 의미라면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괴짜를 리더로 바꾸는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 lone nut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lone nut라는 얘기가 있죠? lone nut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리더로. 리더로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쵸? lone nut는 네거티브하죠? 네. 하지만 리더는 포지티브하죠? 네. 오케이. 여기 첫 문장에 좀 이따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스의 뜻은 그래서 뭐고 같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뭐와 같이 뭐는 뜻이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는 얘기죠. 기업가 드렉 시버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ports a long not into a leader. 해지시고와 같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입과 같이 얘기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갑니다. If you we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 and six group members picked the wrong answer, but the remaining one chose the correct answer,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그래요. 만약 네가 앉아 있다면 일곱 명의 그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6명의 다 멤버들은 잘못된 답을 했는데 하지만 그 누군가 한 개에 맞는 답을 고른다면 수명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person. One person. 그러면 choose 해야 되는 얘기? 골랐다. choose 한 거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이유죠. 네, 당연. 가. 이랬고 그리고 이랬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end하고 but하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if한테 걸리고 있죠. 네. if 주어 동사 and if 주어 동사 but if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해석이 뭐라고? 수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떨어진다. 뭔가 그 무슨 5명, 6명 중에 5명, 저기서는 7명 중에 6명이 틀린 답을 고르고 1명이 옳은 답을 골랐다 했으니까 그 옳은 답을 고른 사람의 그 다시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ner depleted the majority of much of its pressure, as Ash wrote.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무슨 소리입니까? 도와주는, 서포팅해주는 파트너의 존재는 고갈시켰다. 그것의 주요한 압박들을 고갈시켰다. 고강시켰다라고 애쉬 로트가 말했다. 썼다. 그럼 이츠에 대한 얘기. 이츠는 pressure입니까? 무슨 무언가의 압박이 이것도 인용한 말이죠? 인용적이래요? 예? 인용한 말이라고요? 또 인용한 말이죠? 누군가 한 말을 네. 또 인용한 말이죠? 이 인용한 말은 왜 끌고 왔나요? 인용한 말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까? Conformity dramatically. 그러니까 들어있는 압박. 문장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네. merely knowing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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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to reject the crowd. Okay, 그래서 일단 merely knowing 이 뭔 소리예요? 단순히 아는 거. 네, 그럼 that은 뒤에 있는 것들 쭉 형태로 봐서 동격이. 동격에 대시다. 뭐랑 동격이죠? knowing이랑 동격. 단순히 아는 거. 동명사 주어. 동격의 대시 아니고 겁만드는 대시죠. 노의 목적어 설을 끌고 다니고 있죠. 데디아의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뭐한다? 메이크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얘기? 그 과목적어 침묵적어. 침묵적어는 어딨어? To reject the crowd.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substantially가 뭔 소리예요? 상당히. 네. 그래서 뭐를 아는 것이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답니다. 상당히 더 쉽게 만든다. 뭐를 상당히 더 쉽게 한답니까? To reject the crowd. 군중을 거절한 거다. 군중이 거절한 군중을 거절한다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군중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뭐하는 거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수의 뭔가를 아는 것, 단순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군중도
사람한테 한번 맡아보고 you are not the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뭐 소리예요? 어 네가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다. 너만이 유일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군중들의 요구를 어떤 군중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the leader cannot be defeated. 리더가 패배될 수 없다라는 거. 뭐? 그다음에 conforming the conforming to the rule is good. 그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 어,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 conform의 뜻은 conform은 따르다. following to the rule is good. 규칙에 따르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Men are supposed to do live alone. 남자들은 혼자 살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이라는 얘기? 뭐 하기로 되어 있다. Should의 뜻이죠. Men should live alone. 태어난다. 뭐뭐 하기 당연하다. 다음에 competition discourages cooperation. 어, 경쟁은 협력을 약화시킨다. 공동 협동을 약화시킨다. 디스커리지 시킨다.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emotional strength can be found even in small numbers. 어, 정서적인 강함은 발견될 수 있다. 그 심지어 작은 숫자들 속에서도 소수에서도 뭔 소린데?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모셔널 스트렝스란 말이 꼭 굳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있는 거야? 이모셔널 스트렝스 정신적인 그 능력,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모셔널 스트렝스 can be found even in small numbers 라는 얘기는 소수의 사람들도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강인하게 버틸 수 있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면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merely knowing that 하고 이 뒷문장, 여기서부터 옆문장하고는 뭔가 그대로 이어집니까? 뭐 뒤집어집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뭔가 바뀌죠? merely 문장하고 emotional strength 문장하고 뭐 때문에 바뀌죠? 뭐 때문에 논조가 바뀌죠? 논조가 뒤집힌다는 게 논조가 바뀝니까? 그대로 논조가 이어집니까? 그대로 이어지죠. 그대로 이어지죠. 네. 그러면 더 크라우드하고 스몰 넘버즈를 한번 비교해 볼까? 더 크라우드는 다수고 스몰 넘버즈는 소수. 오케이. 근데 앞에 문장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대중의 군중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엄청 쉽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했어요. 네. 그니까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거기에 위협의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는 emotional strength can be found even in small numbers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emotional strength 덕분에 reject the crowd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words of Margaret Mead,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무슨 얘기예요? 마가렛 메드의 말에 따르면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 생각 있는 시민들의 소수
대세 대한 얘기는 곧 만들고 잘 했고, 그 다음에 인쇄 대한 얘기? 인쇄. 더, 아, 더 스마트 그리고 또 풀시티 전체.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저 대세는 주격 관계 되면 사기죠. 오케이, 그리고 해수에 대한 얘기? 해수는 change the world. 그렇죠. Ever has changed the world. 그래서 데디아를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데디아는 확실하다라고 이 마가렛 레드가 얘기한 거죠. 데디아 뭐냐? 스무그룹은 thoughtful citizens. 하필 thoughtful이라는 단어가 있어.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그래서 thoughtful한 citizen의 어떤 그룹만이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뭐를 했다? Change the world를 했다는 얘기, 세상을 바꿔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규모 그룹의 thoughtful citizens가 emotional strength를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to feel that you are not alone, you don't need a whole crowd to join you.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너는 그 참가 뭐말 필요가 없다. 그 전체의 군중에 네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혼자가 그 소수자로서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라고 외롭다고 그 다수의 의견에 같이 동조할 필요가 없다. 투필에 대한 얘기? 투필 부사죠. 오케이, 왜? 리서치 by Siegel, Bernstein and Hakan shows that in business and government two organizations just having one friend is enough to significantly decrease loneliness. 시가 발사도가 그리고 한칸 로즈리크스에 의한 연구는 보여준다. 그 사업과 그 정보기관에서 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외로움을 줄이는 데 상당히 충분하다. 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은 그 친구를 단지 한 명만 친구가 있어도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래요.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좋아요?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완성됩니까? 제가 들어가면 그 당신은 리얼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단순히 네가 유일한 저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얘기해야 되나 말이야. 이거 말아야 되나. 다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As an entrepreneur, Derek Sivers put it, the first problem is what forms.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업가 이 사람이 뭔 유명한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간다 그랬어. 선구자가 아니고 뭔가 하나 1번이 있고 2번이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 2번이 되는 사람이 존재하면 바로 2번이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를 뭐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그러니까 자그마한 하나의 소규모 뭐가 형성된다? 스몰 그룹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스몰 그룹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어. 스몰 그룹이 형성됐을 때 그 다음에 If you are sitting with,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not의 말을 모르더라도 이 뒤에 말을 not,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not의 뜻을 괴짜라고 해석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뒷받침에 대해서 이 앞 문장이 얘기한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장이죠. If you'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명, 그러니까 당신을 너를 포함해서 8명이 앉아 있어. 그렇습니까? 여덟 명 앉아 있는데, and six group members picked the wrong answer. 멍청한 여섯 명이 얼토당토하는 걸 골랐어. 박근혜 잘못 구속됐다 말고 있어. But the remaining chose the correct answer. 근데 남아 있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두 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correct answer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confirmation dropped dramatically.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얘기하는 건 이 여섯 명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동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곱 명이 같은 의견이고 한 명이 다른 의견이면 얘만 non no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명이 뭔가 선택해서 올바른다고 선택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스몰 그룹이 형성되면 이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이 말이 여섯 명 내부에 동요가 생기는 거다.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우리가 틀린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발생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뒷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에 지금 the presence of supporting partner,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1번 되고 나서 2번 된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이 depleted라는 얘기를 썼는데 고갈시키는 없앤단 말이야. 네. depleted 뒤에 있는 것을 없앤다. 뭐를 없애냐. 오케이. 그러니까 it는 그 그룹 내부에 있습니다. 이 두 명, 그러니까 이 혼자였으면 엄청난 프레셔가 생기는 거야. 아, 나 혼자 이거를 저것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가? 라는 부담이 커지는데, 근데 그 부담을 엄청나게 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담감을. 그러니까 이츠는 더 스몰, 지금 얘기하는 이제 두 명이 포함된 스몰 그룹을 얘기하는 거지. 그 그룹 내부의 압박감이 상쇄된다, 없어진다, 제거된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쇄된다, 그러니까 뭐 좀, 아, 우리가 느끼는 이 압박감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서 스물그룹이 한 명이 있을 때 압박감이 없었는데 얘가 두 명이 되는 순간부터 압박감이 그러니까 수능이 갑작스럽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이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들은 두 명 소규모 그룹이지만 얘들은 압박을 덜 느끼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단순히 너만 유일한 레지스터가 저항하는 사람이, 너만 반기를 든 사람이 아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to reject the crowd. 여섯 명의 틀린 의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규모 그룹이 맞는 의견을 얘기한다는 얘기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명이 틀린 답을 골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틀렸어를 훨씬 더, 니들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니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emotional strength가 존재 생겼기 때문에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쟤들 이길 수 있어라는 것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발견되겠지. In small numbers 속에서 소규모. 그런 다음에 또 딴 사람이 한 말을 또 인용하고 있어. Never doubt 절대 small group of can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룹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인용부분이고 아 일본까지 인용부분이네. 사실은 또그 스몰 그룹 오브 스톤풀 시티즌스가 the only group only one 이 말이죠. That has ever has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꾼 건 소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랬다. 그다음에 투필에 대한 얘기는 부수는 왜 전체 그룹을 그러니까 여기에 need A to do입니다. need A to do. A가 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전체가 너에게 찬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don't need a whole group to join you. 그다음에 research wise 이거 이 사람 shows that in business and government 그러니까 in business와 government organizations 내부에서 just having one friend is enough. 오직 한 명, 여기 friend는 supporting partner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쵸? supporting partner를 한 명만 가지는 것이 is enough. significantly decrease loneliness. 뭐 하기에 충분하다? 엄청나게 외로움을 없애는데 충분하다. 한 명이면 충분해.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the leader cannot be defeated.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이러한 상황 있죠. 이러한 상황 여기에서 6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2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다투겠죠. 누가 리더를 할지. 그러니까 뭐 얘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아니 6명 얘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물론 있겠지만 또 뭐야 컨포미티가 드랍트 드라마틱컬리 한 상황에서 또 쉽게 리더가 나오지 못하겠죠. 동영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포미티 룰 이즈 굿. 얘는 그냥 뭐야 규칙대로 하는 게 좋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우리 정하자 그랬으면 이 소규모 그룹이 이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가능성이 없죠? 그럼 맨 아스포스 이거 이거는 뭐 뭐야 두 번째 팔로워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답이 안될것 같아 이게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컴페티션이란 말 여기서 지금 경쟁은 6대2의 경쟁이 그쵸? 6대2의 경쟁에 의해서 코퍼레이션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얘 내부에서는 뭐예요? 코퍼레이션이 인크리스 한다고 봐야죠. 둘 간에 끈끈한 유대가 생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 읽기였고요. 골랐던 답은? 저 2번입니다. 응? 2번. 2번을 골랐다. 그다음에 그 외의 것도 살펴봐야 될 것들. 문제를 바꾼다면 As entrepreneur, grasp a spirit 뒤로 가야 될게 앞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The first follow is what friends want. What에 대한 얘기는 뭐로 바꿔줄 수 있다? Think that 여기서는 follow니까 the one that 이죠 The person that The first follower is the person that transforms a non-non into a leader. 그러니까 여기에 first follow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던 1번 다음 따라가는 2번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이 있으면 얘가 없을 경우에는 run not지만 얘가 있는 순간 리더가 된다.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if you're sitting with 700 people and six group members pick the wrong answer, but the remaining one chose the correct answer. 그러니까 지금 네가 리더가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이 가정법 과거죠. 이 가정법 과거 속에서 얘기한 건 내가 리더가 내가 한계를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여섯 명이 먼저 골랐던 건 상관없고 여섯 명이 고르는 순서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남아 있는 이 사람이 고를 차례인데 얘를 고르지 않고 얘를 골라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conformity drop. 이 안에서 수능, 그러니까 내가 너, 니, 여기 수능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의 리더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 의견에 대한 리더, 그 다음에 이 의견.
사람들에 대한 conformity, conformity 뒤에다가 뭘 넣으라 그러고 conformity of the larger groups leader 이 말이고 conformity to the larger groups leader 그러니까 더 다수 major, major groups leader 이렇게 되고 다수 그룹의 리더에 대한 수는 the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ner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생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따라오는 거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없앤다 됐습니까? eliminate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remove 한다는 거 majority of much of its pressure 자신들이 느끼는 부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담감이라는 얘기는 심한 외로움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외로움을 없애게 된다 많은 부분을 majority로 없애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읽기에서 뭐랑 같은 단어를 잘 안 써요. 근데 비슷한 그룹의 단어들끼리 묶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프레셔가 넘네이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merely knowing that you are not the only resistor makes it too late to crowd.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라저 그룹을 딥 뭐야 물리치는 거 거의 리젝트하고 여기 리젝트라는 얘기가 뭐 디피트 이런 단어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쵸? 네. 어? Defeat the crowd. Beat the crowd.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거절할 수,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소수 그룹 안에 emotional strength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고, 부동산 인수한테 보이고요. 너무 갑자기 이거 별로 안 보입니다. 가정부 과거 정도 보이고요. 앞에 이 부분을. 여기에 얘 때문에 얘 이런 녀석들의 형태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전부 다 속하는 거죠 네 어? 네 가정도 과거도 중요한 거죠 참 얘의 형태 얘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남기다야 남아있다야 남기다. 그렇죠. 남아 있다.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남아 있는. 자동사죠. 자동사. 무엇 무엇을 남아 있답니까? 무엇 무엇을 남기답니까? 무엇 무엇을 남기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디 어디에 남아 있다고. 네. Remain here. 쓰잖아. 여기 있어. Stay here. 여기에 있어. 어? 메인의 형태가 그게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를 구별을 하면 얘가 이걸 하니까 아마 이 형태가 얘도 얘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서포트의 뜻은? 서포트의 뜻은 지지하다, 부양하다. 네, 이건 파트너가 지지를 하는 거야, 지지를 받는 거야. 받는 거예요. 지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해야죠. 얘가 남아 있는 거야, 남겨지는 거야. 남겨지는 거야.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남아있는 하나, 지지하는 파트너 supported one이 아니고 supporting one이고 remained one이 아니고 remaining one이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동사인데 과거시 써야 될 상황이니까 근데 요 부분의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압박 이게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렵죠 압력을 무엇의 압력인지 모르죠. 잘 알고 있네. 동명사 주어고요.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makes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얘기 바로 주죠. 참 감옥적으로 주죠. 겉만으로 되시고요. 동서 개념 아니고요. 노의 목적으로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게. You're knowing you are not the only minister. makes it substantially substantial 한 뭐예요? substantial 상당한 상당한 여기는 이 형태가 얘를 꾸며줘야 되고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꾸민다면 동사가 도와주겠죠 네 주동사 있는 수동태 can be found 보이고요 이거 옛날 버전 같으면 여러분 좀 쉬운 버전 같으면 마그렛 매드 새드 하고 심표합니다 인도 그러니까 매그렛 매드 새드를 이렇게
직접 관계대명사에서 늘 조심해야 될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그녀의 형 그녀석의 형태. 선에서가 the only one이란 단수니까 이게 have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뒤에 생략된 말까지 알아두면 좋겠고요. To feel that you are not lonely alone. You don't need a 뭐냐면 need a to do that, don't need a to do that. A가 to do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얘가 어떤 얘의 형태.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이유죠.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whole group 아 홀 그룹이 조인 하는 거야, 조인 당하는 거야? 조인 당하는 거야. 조인 하는 거는 뭐? 전체 그룹에 가입하는 거. 전체 그룹이 너의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얘가 이걸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죠. 네. 네? 네? 내용상 if you 순서를 바꿀 수 있겠네요. You don't need a whole crowd to join you in order to feel that you are not alone. 라는 수 있다는 거. 그 형태가 훨씬 더 해석하기 좋겠죠. 네. 부사니까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Yesterday it was cold. 할 수도 있고. It was cold yesterday. 해빙에 대한 얘기. 분사구문. 네. 그래서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보면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동명사 써. 무슨 분사구문, 분사구문, 동명사 동원이요. 그래도 어휘는 뭐가 좀 눈에 띄는가요? 어휘요? 론 너트가 보이죠? 네, 컨포미티. 컨포미티. 컨펌으로부터 왔죠. 네. 그 다음에 디플리트. 디플리트. 원래 알고 있던 단어죠? 고갈시키다 안 써요. 고갈시키다 맞지 그래? 네. 눈에 띄냐? 제가 아까 말했어요? 말 아닌데. 아 그래요? 말한 줄 알았는데. 리얼리는? 단순히 연하죠.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오. 얘는 왠지 모르게 잘 배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3번 어디 뽑을까요 여기서는? 네, 어차피 어치스피 33번 틀려서 해야 되었어. 33 또? 네. 또? 33 또? 33 또? 34번 맞긴 맞았거든요. 34 또? 35 35 또? 36 36 또? 뒤에도 다 해야 돼요. 37 19 38 40 넘어가는 게 없네. 여기 다 해야 돼? 아 43, 44, 45 안 해도 돼요. 41, 40. 오케이. 몇 개 안 남았다 그치? 얼마 안 남았네. 한 하루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At the
giant CEO Kenneth Frazier decided to motivate his executiv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그래요. 손 문장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하면 빈칸 채우기도 유리할 것 같네요. 그래서 거대한 제약회사 AC 그 거대한 제약회사 머크의 CEO 케네트 플레이저는 결정했다. 그의 임원들을 동기부여하기로 그 더 활동적인 역할을 취함 그 취함으로써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제약회사가 기업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motivate A to do가 뭐이죠? 네. encourage A to do죠? 네. take on active 이런 거 뭐이고요? take on more active 뭐이고요? take on 무슨 역할?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는 것이죠. 네. 혁신과 오케이. 그래서 innovation과 chang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e decided then to do something radical, generate ideas that would put Bragg out of business. 뭐? 그는 요청했다. 그 임원들에게 급진적인 뭔가를 해달라고. 그 생 아이디어를 만들다. 데리아의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다. 그 아이디어들은 머크를 사업에서 쫓아내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급진적인 어떤 것을 하라고 요청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죠. 네. 히에 대한 얘기. 그 CEO. CEO 케네스 프레이저 되셨고. 대문 이그제큐티브. 네. 레디컴. 급진적.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 뒤에서 꾸미는 특징. 그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저 대세는 주격 관계된 영상 대시요. 오케이. 여기서 끝나는 그런 시작되고. 네. 근데 해석해 보니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이 CEO를 뭐할 아이디어? 쫓아낼 아이디어를 뭐하라? 만들어내라고 요청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기에 radical의 의미가 뭐예요? 그 극적인 극적인 급진적인 됐습니까? 급진적인 게 뭔데? 막 급하게 뭔가 하는 거 변화가 심한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CEO를 쫓아내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 CEO가 나를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생각 됐습니까? 네. 내가 필요 없다 당신 필요 없어 꺼져 라고 할 수까지도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의 어떤 뭐랄까 그 한계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뭐든 다 내놔 무슨 생각이든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얘기해 보라 라고 허심탄회하게 뭐든지 다 얘기해 봐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다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Okay. 그래서 for the next 2 hours, the executives worked in groups, pretending to be one of Mel's top competitors.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한 거죠? 네. Okay. 그래서 뭔 얘기한 겁니까? 다음 2시간 동안에 임원들은 이랬다. 그 그룹들에서 그 그룹들은 그 머크스의 주요 자들 중에 하나인 채 하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프리텐딩에 대한 얘기 쟤는 무상 왜? 그 더 익스큐티브즈 프린텐디드 to be one of my
걔 분사구문 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 이거 어떤 상황에 쓴 거야? 문장과 문장. 동시 동작이라고 동시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면서 했다. Pretending to be one of America's top competitor 인 척 하면서 walked in groups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경쟁하는 그러한 그룹을 형성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잘하면 내가 제자리 차지할 수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네. Energy soared as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 that would crush theirs and key markets they had missed. 그게 뭔 소리예요? 에너지가 급증했다. 뭐뭐로써 그들은 약들을 그 아이디어들을 개발했다. 그 약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개발했다. 그것은 그 약들은 그들의 회사들을 그들이 놓쳤던 주요 시장들을 그 발견했다. 오케이. 그래서 에즈에 대한 얘기. 에즈는 뭐뭐로써 뭐뭐로써 엔데이리가 없으로써 에너지 소울드 했다. As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로써. 네. 다음 데드에 대한 얘기. 데드는 축격관계네요. 그럼 여기 시작됐으면 어디서 끝나요? 데어즈까지. 데어즈까지. As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 they would crush theirs. 얘가 없어도 되니까 for drops and key markets 이렇게 됩니까? 네. 오케이. 근데 end가 동의어 구조인데 그러면 뭐 end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end로 그러니까 A 앞에 A도 있고 B도 A 뒤에 B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A 앞에 있는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end 앞에 A요. 어. They developed ideas for drops고. 요렇게 A인 거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 B인 거죠. 그러니까 ideas for A and B인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한 아이디어와 뭐에 대한 아이디어가 된 거예요. 그 드럭스에 대한 아이디어와 키 마켓에 대한 아이디어. 그거? 네. 오케이. 그래서 as는 네가 얘기한 그 뜻이 아니라 뭐뭐함에 따라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뭐뭐함에 따라 while이나 when 시간에 해주죠. 시간에 해주죠. 그럼 뭐 reason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because로 바꿔 쓰는 건 뭐 큰 상관없겠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에너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서요. 토론의 열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활발한 논의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모함에 따라 또는 뭐 했기 때문에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 and key markets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theirs에 대한 얘기. theirs는 work. 네? work 아니야 work. work 아, 도시 데어즈. 뭐? 아, 이 아만 길어봤자 뭔데? 이시죠. 뭔데 데어즈 막 아주 아 그들의 제약회사. 데어 드럭스, 데어 드럭스. Ideas for drugs that would crush their drugs.
하게 될 드럭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뭔 소리인데? 그들의 약을 이길 다른 약.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제품보다 더 뛰어난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They had missed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대시 생각했죠. 여기죠. 네. 그니까 이거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거고요. 그니까 마치 경쟁전, 지금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뭐든 다 얘기해. 레디컬한 거 상관없어. 그래서 나를 뭐 당신 필요 없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 하면 얘기해 몹세 이랬더니 막 엄청난 아이디어가 막 쏟아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냄새 맡아봤더니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뭐 창의력에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혁신이 이노베이션 앤 체인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했냐면 이 정도까지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당신 필요 없어 수준까지도 공감할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바운더리가 없는 거거든요. 경계가 없으니까. Then their challenge was to reverse their roles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오케이. 자 지금부터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뭔 소리입니까? 그 후에 그들의 도전은 그 반대로 그들의 도전은 그들의 역할을 반대로 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어떻게 이러한 위협들을 막을지. 뭔 소린데? 그러니까 그 회사를 짓밟을 그러한 약들과 주요 시장을 발견해내는 역할을 불받았는데 그 역할을 반대로 해서 어떻게 그들의 약과 그 주요 시장을 막을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엔드에 대한 얘기. 엔드 그리 푸딩이냐? 정렬.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B야? A 엔드 B일 거 아니야? Reverse their roles랑 figure out. To reverse their roles and to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가 그래서 their challenge는 was to reverse their roles 하는 것이었으면 또 was to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라는군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se threats에 대한 얘기? These threats는 이러한 위협들 저 위에서 말한 drugs랑 key markets drugs they would crush theirs and markets,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뭐지? 뭐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였다는 얘기입니까? then부터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후에 그들의 도전은 뭐였다? 그들의 역할을 반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 소리냐? 쟤네 도전이 그럼 챌린지를 좀 더 난 챌린지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요청? 근데 요청? 근데 뭘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미션, 태스크, 아, 듀티 태스크. 해야 할 일이 바뀌었다는 얘기 한 거죠. 네. 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놔봐 했더니 마,
이왕 만들면 우리 기존에도 이왕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뭐 천식약을 좀 다른 회사보다 늦게 내놔갖고 우리가 이 천식약 쪽에 놓쳤지 시장을 놓쳤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 약을 우리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이러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 이번에는 바꿔서 진짜로 그런 일이 우리 약을 처음 쓸 수 있는 이 약이 생겨났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겠습니까? 우리가 놓쳤던 이 약을 이 시장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제 해보자는 얘기예요. 미션 위에 미션을 또 얻었다는 얘기예요. 컴퍼니 엑서사이즈 이즈 파워풀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비코즈입니다. 그러니까 this kill the company exercise is powerful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밑에는 읽어볼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when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집는 것도 없고 지금 와서 뒤집은 것 같죠. 뭐 좀 짧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라이 CEO가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Kill the company라고 한 거죠. 그니까 회사를 말아먹어 봐라. 엑서사이즈. 회사를 한번 망쳐보기 이런 뜻이죠. 회사 말아먹어보기 연습은 어떻다?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 왜 그러니? 냄새 맞춰서 가볼까? The unknown is more helpful than the negative. 뭔 소리?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 더 도움이 됩니다. 무지가 부정구나. 아이 안돼 해봤자 안돼 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t highlights the progress they were already made. 오케이. highlight에 대한 얘기? 강조하다. 강조하다. 그럼 it 여기에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it에 대한 얘기? it이 다 it은 This kill the company exercise highlight the progress they were already made.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고 답이 돼 안 돼? 일단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 죽이기 운동을 연습은 연습이 강조하기 때문에 뭘 강조한대요? 과정. 뭔 과정? 그들이 이미 만들어도. 예, 그럼 여기 생략된 거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메이드의 목적으로서 더 프로그레스라는 선에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답이 돼야 안 돼. 네. 이 얘기는 뭐를 강조하냐면 그들이 이미 쌓아온 업적을 뭐하기 때문이다?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이 쌓아온 업적을 강조하면 그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해운대로 하자식인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it is not irrational but is consumer-based practice. 뭔 소리예요? 이것은 비이성적이지 않다. 어? 아, 비이성적이지 않다. 이것이 비이성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 소비자의 기본된 관습이다, 연습이다. 소비자 기반의 연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 소비자 쪽 이마이도 소비자를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연습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이 kill the company가 소비자 입장의 연습입니까? 아니. 소비자가 kill the company입니까? 아니고 경쟁하는 거죠. 그 다음에 it reframes a gain-framed activity in terms of losses. 보세요. 그것은 재구성한다. 뭘 재구성? 게인플레인드 활동을. 현실의 감추 활동이 뭔데? 모르겠어요. 개인이 뭔데? 엇박. 그럼 게인플레인드 지금 회사 얘기하고 있고 엇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개인의 뜻이 뭐겠어? 소득? 그러니까 수익을 얘기한 수익. 수익의 프레임드라는 얘기는 수익
맞춰진 이 말이죠. 수익에 맞춰진 활동이 활동을 reframe A in terms of B인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뭐로 바꾸고 재구성하기 때문이죠. 활동을 손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답이 돼요, 안 돼요? 답이 돼요. 된다 그러면 왜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빨리 대답 안 하는 거죠. 왜 답이 됩니까? 왜 답이 되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 선택지가 그러니까. 어렵죠. 선택지가 네. 어려우니까 밑에를 더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읽고 왔을 때는 세 모든 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디서부터 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hey discuss how well it fits their profit sharing plans. 그것들이 뭐하기 때문에 뭐냐기 때문에 뭐냐기입니까? 얼마나 잘 그들의 이득 분배 계획이 들어갔는지 이게 뭔 소린데? 이게 막 이게 뭔 소린지 좀 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걔네가 제약회사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득을. 그걸 분배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 논의한다. 이득이야 되기? 그것에. 저기서 들어갈 저기 들어 있는 How well it fits 할 때 이제 대한 얘기 네? How well it fits 할 때 이제 대한 얘기 대명사 This killed the company exercise 네, 이렇게 하면 뭐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뭐냐 하기 때문에 뭘 논의합니까? 얼마나 잘 This kill the company exercise가 뭐 하는지 잘 들어맞는지 말이야. 얼마나 잘 뭐랑 잘 들어맞는지 그들의 이익 분배 계획과 킬 더 컴퍼니 계획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뭐할 거기 때문에 토론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이런 식으로 잘 분배됩니다. 분배됩니다. 이렇게 토론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럼 쟤는 지금 킬 더 컴퍼니가 뭐 얘도 세고 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시험 치고 있다 그러면. 그래요? 네? 이걸 통해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면 이게 프로핏 쉐어가 잘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닌가요? 근데 이건 이득 분배에 관한 내용이 앞 부분에 없지 않아요? 이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 없다.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네. 그걸 웬부터 그리고 한번 냄새를 맡아봤으니까 웬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까? 저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뭔가 키가 되는 부분을 내가 알고 넘어가야지 그게 복습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답을 다 알고 복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the leaders were declined to take risks. 그 혁신적인 기회들에 대해 심사 숙고할 때 리더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급진적인 걸 하려고 할 때 네. 리더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망할 것 같아. 왜? 내 회사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아웃 뭐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generate ideas that would work out of business. 됐습니까? 네. 이걸 할 수 있게 한 거죠 지금. 그렇죠? 내가 없다고 생각해 뭐든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they considered how their competitors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they realized that it was a risk not to innovate.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고려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을
사업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을 때 그들을 깨달았다. 대시라는 것을 혁신하다. 혁신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케이. 그래서 웰부터 시작해서 아더 비즈니스까지 해석이 여기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they consider how they are doing business. 아, 일단 뭐 how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어떻게? 그러면서 how? 댐에 대한 얘기? 댐을 댐에 대한 얘기 또 그다음 비즈에 대한 얘기 그 to not to innovate 그래서 이슬 뭐라 그래 대명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죠 가주어 네. Not to innovate가 진주어고 네. 그러니까 여기 해석이 When they 여기 이제 이 회사 사람들이지 네. 사람들이 뭐 했을 때 심사숙고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들의 경쟁자들이 이 회사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을지 쫓아낼 수 있을지 사업에서 쫓아낼 수 경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지를 뭐 했을 때 곰곰이 생각 쟤들이 우리 어떻게 몰아낼까 생각했을 때 뭐 하게 된다?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뭐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이다. 혁신을 안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 결국 이 사람이 해보라고 한 건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 그렇죠. 상대방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생각해보라고 얘기한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은데. 됐습니까? 이렇게 됐단 얘기. 아 그럼 빨리 뭔가 변화를 뭐 해야 되겠다. The urgency of innovation was apparent. 뭐 똑같은 얘기 한 거죠 지금. 네. 무슨 소리입니까? 혁신의 다급함은 명백했다. 우리도 빨리 혁신 안 하고 망했다. 뭔가? 네. Apparent에 대한 얘기. 명백함. 반대말은? 인어페런트 또 불명한 vague가 있잖아 vague vague 네. 모호한 모호한 같은 말은 쉬운 단어 시루셔가는 클리어 클리어 어페런트 그래서 뒷부분에 얘기한 건 뭐 했을 때 leaders were in line 그러니까 리더들은 뭐 take 뭐 innovation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innovation은 곧 뭐기 때문에 take risk 해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했을 때는 상대방이 우리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아 이들이 있다가 망했구나 됐습니까? 네. 돌아가서 모르는 게 부정적인 것보다 더 낫다. 이건 무지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틀렸구나. 그 다음에 이거 기존 답습대로 하던 대로 하자니까 이노베이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컨슈머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kill the company 해보는 것이 gain framed activity를 뭐로 치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로스가 얘기하는 거 로스가 그 뭡니까? 로스가 그 그때 망한 거 회사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니까 네 gain framed activity가 뭐예요? gain framed activity 어쩌든 또 뭘 하자 혁신하자 gain framed activity가 어쩌든 또 혁신하자니까 어쩌든 또 뭘 내자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수익은 나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순간적인 어떤 로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 회사가 이 처음에 초창기 때 이렇게 막 급성장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던 대로 하면 이렇게 성장하죠. 그렇죠?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다른 회사가 막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아 안 되겠다 하면 뭐해? 뭔가 이노베이션을 실시하죠. 그렇죠? 이노베이션을 실시하면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먹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먹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구나. 이렇게 주구나. 매 한 가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보자라고 이 순간에 결정을 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야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를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네. 하면 이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 그걸까 망하겠죠. 뭐,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 하면 어쨌든 또 이익 100원이라도 남게. 됐습니까?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갖고 보내보자. 아 일단 단어 말고 단어는 나중에 좀 봐.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눈에 띄는 거. 전문장에서는 눈에 띄는 문법은 별로 없죠. 네. 뭐 이거 원래 알고 있었다 그랬나요? 캐컬로 무슨 역할을 하다. 대기가 지금 요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리더들은 more inclined to take risks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 한번 아이디어를 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은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하나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리스트에서 뭐가 있는지 내용적인 안전부터 뭐가 있는지도 에너지 소드가 나왔죠. 그밖에 이 에너지가 진짜 에너지가 아니고 토론의 열기 그리고는 아 드럭스랑 키마스터즈 같은 키마켓즈 같은 거. Ideas for drugs, ideas for key markets. 소리로. 네. 뭔가 경쟁 구조 때문에 생긴 일. 네. 뭔가. 챌린지라는 단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도전. 그 임무주의. 그 다음 그들의 임무는 그러니까 리버스 데어볼스 이 내용도 내용도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뭐. 리버스 데어볼스 한 다음에 figure out how to defeat 어떻게 defend 할지 이번엔 아까는 공격을 시킨 거 이번에 뭐 해봐라? 디펜드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번에는 입장 바꿔서 상대방 회사라면 경쟁 회사라면 어떻게 할 거냐.
유니버스 대여론에서가 뭐라고 했냐면요, 리프레임이란 말이에요. 프레임의 재구성이죠. 아, 보는 시각의 변화, 이걸 리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의 재구성. 그다음에 파워풀한 이유가 Reframes Again Framed Activity in Terms of Losses.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손실의 관점에서 수익 창출로 구조화된 활동을 재구조화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손실의 관점에서 수익 창출로 구조화된 활동을 구조화된 활동이 뭔데? 틀에 박힌 활동.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딱딱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건 구조화된 활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 과정, 절차. 구조화된 활동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 수익 창출로 구조화된 활동, 손실의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 손실 이렇게 손실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개인 프레임드 그다음 in terms of에 대한 얘기, 몸을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에서라는 얘기는 회사가 망할 위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망할 수 있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야, 상대방 같으면 어떻게 할래 해보라는 얘기가, 이게 바로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 뭐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개인 프레임드 액티비티,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시스템을 뭐 한다? 리포메이션. 이게 리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또 이노베이트하고 연결되죠. 이노베이트예요. 혁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걸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팀의 컴퍼니 엑서사이즈가 강력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in terms of losses가 얘기하는 건 뭐냐? 상대 회사의 입장에서란 뜻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상대 회사가 곧 나에게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loss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손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성하고 향상시키고 혁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역지사지를 할 수,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의 관점에서인데 그게 상대 회사의 관점에서가 되는 거고, 그걸 좀 더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에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 뭐야 me out of business 하라고, 나를 out of business 하라고 했던 게 그렇게 한 이유가 take risk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and they consider how they could be risk-proof.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장 바꿔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의 competitors가 put them out of business 할 줄 생각해보면 they realize they were the risk not to. 그러니까 여기에 이노베이트가 뭘 또 연결된다? 리프레임하고 연결된다. 그니까? 네. 그 다음에 어휘는 또 뭐가 되겠지만? 어휘는 퍼머시컬. 퍼머시컬. 소드 몰랐나요? Increase radically, increase radically. 네. 또 reverse. reverse. 몰라서요?
하세요? 네. 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일이고. 네. 인클라인드가 기울어진 일이죠. 이게 기울어진. 네, 기울어진. 그러니까 투두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뜻이고. 뭐만 좀 비클라인드 뭐만 그 좀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아, 밑에 또 해요? 또 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릴레이셔널. 릴레이셔널. 릴레이셔널의 반대말. 레이셔널 몰랐나요? 네. 레이셔널. 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 레이셔널 같은 단어를 보이가 보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니까 어차피 수능 단어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그쵸? 또 그럼 게임 프레임드 액티비티 이 말 좀 쓰죠, 좋아요, 좀. 맞아요. 맞죠. 그래도 멋져라고.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34번 갑니다.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is one long sequence of taking the best ideas of the moment and finding new extensions, variations, and applications. 수학 수학자들의 수학자, 수학 레스메틱스가 수학이죠 그냥. 네. 수학들의 전체 역사에서 이게 S 붙었다고 곱수 아닙니다. 그쵸, 수학의 전체 역사는 하나의 긴 연속이다. 그 순간 순간의 최고의 생각들을 고르고 그리고 새로 확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확장 변이 그리고 조형들을 발견하는 것들의 발견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한 얘기는 더 whole history가 좋고요. 네. 시퀀스는 뭘 보고 시퀀스랍니까? 연속. 사이클이죠. 사이클 같은 말. 또 순환. 엔드에 대한 얘기. 엔드는 taking the best ideas of what 랑 finding new extensions taking 하고 finding을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long sequence를 long sequence인데 어떤 taking 하는 sequence고 finding 하는 sequenc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extension에 대한 얘기? extension, 확대. 확대일까요 이게? 물론 확장. extension이 확대, 확장, 연장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아 맞네요. 그 다음에 variation? 변이. 변이가 뭔데요? 변하는 요인? 변이 해석법은 변이라고 해요. 이게 뭐야? 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이런 거. 아 무슨 다양한 방법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이게 variation. 그다음에 application은 적용. 이게 뭔데? 적용이 적용이죠. 뭔가 어떤 공식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싶은 게 뭐?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학은 하나의 긴 연속이다. 그 연속은 순간순간의 최고의 생각들을 그 테이킹하고 그리고 새로운 확장이나 변이 그리고 조형들을 그 차겨 찾아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수학의 전체 역사는 뭐다? 하나의 큰 사이클이다. 사이클이다. 연속이다. 뭐에? 그 순간이죠. 그 당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생각 해낸 걸 가지고서 뭐, 새로운 확장.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있을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데 써먹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today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lives of people 300 years ago, mostly owing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required the insight of calculus. 무슨 오늘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300년 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 대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학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들, 그 혁신들은 그 미적 문학의 통찰이 요구되어지는 혁신들을 혁신들 때문에. 그 owing to에 대한 얘기? 뭐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죠. Because of죠. Mostly beca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대수 대한 얘기? 대수는 주택 범죄 대한 얘기. 끝은 어디? 카쿠루스. 카쿠루스죠. 미적 분학 이러길래 나한테 뭔 얘기 한다고. 미적 분학. 아 미적 분학. 아. 아 저는 다섯 때 배워서. 아 웃기요. 미적분하고 너 지금 뭐야? 미적분하. 아 맞다. 아시 아 맞네. 미적분하 맞네. 아 계속 뭔가 싶어도 되니. 이게 뭔 얘기한 겁니까? 그 얘기 했고요. 해석을 했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뭔데?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는 다르다. 그 이유는 미적분하에 대한 통찰이 현대는 요구되기 때문이다. 뭐 미적분하에 대해서 네가 일단 알고 있는 거.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이과생들이 뭐 이런 거 면접 쉽게 구하죠. 어떤 걸? 이런 거. 이런 거 면접도 쉽게 구하고 이런 거 면접도 구하고 괜찮아. 좀 있으면 이런 거 면접도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 면접을 어떻게 구할 건데? 이런 거. 뭔가 적분이 적분. 적분이 더하고 말. 적분이 쌓는 거잖아. 쪼개 다 합쳐가지고 설마 이걸 다 더하진 않겠고요. 뭔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실패했고요. 네? 개념은 그런 거죠. 적분이라는 거. 이분은 거꾸로 하는 거고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은 뭐 이런 거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지점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구하고 보면 되겠죠? 재밌으면 수학과로 가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아저씨 나옵니다. 그니까 아이작 뉴턴 and Gottfried von Leibniz independently discovered calculus in the last half of the 17th century. 갑자기 히스토리를 소환했죠. 그래서 뉴턴이랑 Gottfried 어떤 것들과 뭐였대요?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독립적으로 발견했다는 얘기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뭔가를 알아냈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뭐를 발견? 미적분학을 발견했죠? 네. 17세기 후반에. 그니까, the last half of, 기계지만 17세기 후반에도. 네. 그 비슷한 시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어디 갔어? 이 말을 넣은 겁니다. 됐습니까?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면 딴 사람 한번 보고 한 걸 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둘이 서로 교류하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교류도 안 했는데 어? 미적분학!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드린단 말이에요. 타임머신 타면 잘못 때려 죽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수학은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한 학문이라서 없어야 돼요. 아 그래? 그쵸? 좀 학원 선생님 많이 세뇌당했네. 그쵸? 수학 없어져야 되는데 그쵸? But a study 보여줬습니다. But a study of the history reveals that mathematics had thought of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calculus before Newton and Leibniz came along. 하지만 역사 연구는 드러낸다. 대시라는 것을 수학은 또 가르쳐서 왔다. Mathematicians인데요. Mathematics가 아니고 Mathematicians인데요. 수학자들인가요? 예. 아, 수학자들은 그 가르쳐왔다. 그 주요한 요소들을. 아, 이게 가르쳐왔다군요. 아, 생각해왔다. H가 모르겠네요.
대과거 시제. 여기 과 얘는 과거인데요. 여기 대과거 썼으니까 얘는 이전에도 생각했던 말입니다. 네. 뭐를 생각했대요? 그 카플루스 미적분학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써서 시퀀스라는 단어를 한 거죠. 시퀀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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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이 돌고 돌고 돌듯이 얘들도 시퀀스를 했단 말입니다. 이전에도 미적분학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before Newton came along, come along 뭐 하다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도 미적분학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떠떠했던 그런 사실을 리비언스 드러냈다는 얘기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뉴턴 얘기합니다. Newton himself acknowledged this flowing reality when he wrote, "If I have seen farther than others, it is because I have stood on the shoulders of giants." 유명한 말이죠. 맞아요. 저 때만 맞췄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오, 그래서 뭐? 뉴턴은 스스로 인정했다. 이러한 흐름의 현실을 그가 그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네. 만약 내가 그걸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나는 거인의 어깨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눈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쵸?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자이언트 오브 숄더스 그 자이언트 덕분에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자이언트들이 옛날부터 계속해왔던 그쵸. 옛날 매니션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니까 그 쌓여있는 지식 위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니까 과거를 내가 열심히 연구했더니 새로운 게 보였다라는 얘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Newton and Leibniz came up with their brilliant insight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뒤에 짧게 남아 있는 건 뒷받침 하는 문제이고. 뭐 그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그 답을 보러 그 Calculus was considered to be the study of geniuses. 답이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미적분학은 누구들만 할 수 있어? 천재들의 학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정된 소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It was not a huge leap from over the retinal. 그것은 큰 리프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 것에서 큰 그게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일 가능성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다른 비슷한 게 없다면 예를 들면 What에 대한 얘기 이세 대한 얘기할까? 리슨 리슨 아 그거 있어 미적분학의 칼큘러스 넷이 왔죠. 브릴리언트, 대어 브릴리언트 인사이트도 마찬가지 칼플러스고요. 이센셜리는 뭐죠? 필수적인. 그럼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뭐예요? 필수적으로 같은 시간대. 뭔가 동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필수적으로 동일한 시간대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뭐 했다? 그들이 뭘 떠올렸다? 미적분학을 생각해냈다. 언제? 필수적으로 동일한 시기,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나올 수 없었던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It was impossible to make a list of the uses of calculus. 답이 벌써 안 될 것 같죠? 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그것은 미적분학의 사용법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적분학의
버전으로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해요. 미적분하게 설명서? 미적분하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렵게 하면은 뭐야, to make a list of uses of calculus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다. 미적분하게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여기 쓰면 되겠네, 여기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인데,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 미적분하게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수가 답이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other mathematicians didn't accept the discovery as it was. 이건 뭔 소리야? 다른 수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그것으로써. 뭔 소린데? 그것이 발견? 그랬나? 그것이 있는 그대로 말이야.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 발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수학자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짓기 위해서 한번 올 보겠습니다. All creative people, even ones who are considered geniuses start as non-geniuses and take baby steps from there. 그래요.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시작했다. 그 천재가 아닌 것에서, 그리고 거기서 걸음마를 뗐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네. 그거 눈에 띄는 거 뭐가 있나요? 내용이요? 내용? 뭐 내용이나 문법이나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거 가지고 오겠다. 문법은 여기서 문법은 크게 나온 거 없잖아요.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is a long sequence of 얘기가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동시대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동시대, 동시대의 동물적으로 얘기, 서로 상호 참조하지 않았던 얘기죠. 이제 우리 히스토리, 그 다음에 벗이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얘들이 가축 퇴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히스토리, 히스토리란 단어가 벗이 나오죠. 역사적인 연구, 수학 역사에 대한 연구가 reveals that mathematicians have thought of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생각 다 해본 흔적이 있어. Before literature like this came along, appeared죠. 뭐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앞에 아이작 뉴턴을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과거 처리했으니까 가르쳐왔다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뭐 하나가 이센셜리가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가 이제 할 때 됐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됐다라 뜻이죠. 네.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얘기했어도 이거 calculus. 그다음에 because it was not a huge leap from the thing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엄청나게 크게 뛰어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거 요만큼 부착된 거다. 선택지에선 좀 뭐 그런 거 있나? 카토스와 컨설팅 리소스 유머스나라시스 유머스 임파서블 투메이크 리스트 오브 유시스 카토스의 뜻이 카토스가 아무 쓸데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이거는 절대 나올 리가 없죠. 만약에 아무 쓸모가 없어. 어 이거 어디다 쓰지? 안 떠오르는데 아 쓸모없네. They pioneered a breakthrough in mathematical calculations. 어 이거 왜 안 했지? 이거 뭔 소리예요? 그때는 개척했다. 브레이크는 그 돌파구를. 그러니까 휴즈 립인 거죠 이거. 휴즈 립하고 브레이크로하고 같은 말이죠 이거. 네. 퀀텀 립이라고 하죠. 퀀텀 립. 수학적인 계산식 계산식으로 돌파구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부 얘들이 엄청 지니어스라서 했던 얘기인 건가? 그래 취지하고 전부 반대되는 얘기.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얘기야.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그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어휘는 또 어떻게 눈에 띄는? 여기서 어휘는 sequence, variation. 이거 베리로부터 오는 단어네 이거. 베리, 네. 베리어스. 베리어스 무슨가? 그거 명사형이죠. 네, 베리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뭐로부터 온 거예요? 어플리케이트. 어플리케이트로부터 왔습니까? 어플리케이트의 뜻은 뭔데? 어플라이. 어플라이로부터 왔죠. 죄송합니다. 어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웨이트. 커멀롱 알고 있었죠? 커멀롱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쵸? 커멀롱 바꿔 쓸 수 있는 건